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달의 방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이때였군요. 아, 이때 각종 대리 받았을 때가 제일 높았군요. 아,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요. 평균 동시 시청자 수. 아, 100명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렇고. 100명, 50명, 1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가 제일 많았군요. 아, 누적 시청자 수 아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누적 업수. 아, 100이 100인가? 요새는 6개, 77개, 53 이렇게 되군요. 요때부터 대리만 하기 시작했지요. 아, 그렇지. 방송시간. 이것도 참 뒤죽박죽이네. 12시간, 13시간, 5시간, 14시간, 4시간, 13시간. 아마 여기서 이렇게 막 이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군요. 15시간. 이 뒤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잘안 하기 시작했어요. 메이플, 먼치, 스카니아,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카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방송국 방문 200에서 아 그래도 이 방송국 방문은 한 200명 되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나와 있을걸요? 아, 이렇게 되어 있고. 최고 동시 시청자 744명에 평균 동시 시청자 106명. 누적 1349, 1000, 아니지, 13만 4943명. 누적 업수 4012개. 방통시간 252시간을 하였습니다. 성별 분포도 여성, 여자 12%, 87%, 88%, 이 정도 되나 보다. 그렇죠. 모바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12%의 여성분들 있었지만은, 40대가 6.86%, 50대가 9%, 30대가 2.8%. 시청자 별별 랭킹. 아, 그렇군요. 아, 별별 랭킹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순위권 안에 있으신 분. 와, 252시간에서 164시간이면은 한70% 되나요? 아, 라붐님 계십니까?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퀵뷰어라도 한 달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되는지 모르겠네. 라붐님하고, 가주원님하고, 노력왕 만취님하고, 끝인가요? 이제 세분 보내드리면 되는 건가? 또 있으십니까? 아, 이렇게인가? 아니야님 계시군요. 보내드렸습니다. 됐죠? 있으신 분다 보내드렸죠? 40씩, 40, 44시간이면은, 그렇지. 입력, 9000. 역시, 면체의 도움이네. 일 잘하고 계셨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200이 29이네. 금치고 324, 3244군요.
금치거도 참 많이 쳤고. 아! 채팅금지. 강퇴. 아, 제 방에서 강퇴 당하는 거 쉽지 않은데, 두 번이나 강퇴 당했으면은. 그렇군요. 아, 다음 뭐지요? 아, 수익인가요, 다음이? 넥스트, 넥스트. 아, 요건가? 아, 에드벌론이 있군요. 10월달에 3, 6, 9. 아, 꽤 많이 바뀌긴 했네. 아, 이거구나. 3명, 4명, 5명, 6. 아, 안 보이는군요. 10분께서 에드벌론을 다운 주셨군요. 5280. 보이나? 옆으로 안 보이나? 아, 그런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분. 고맙습니다. 다음? 다음 뭐냐? 다음이 그건가요? 어, 다음이 AD 타임인가? 아, 여기 있다. AD 타임. 어, 9월달, 10월달 거는 다음 달에 나오니까 36만원. 야, 최고점이군요. 36만원 여태까지. 어, 라이브 광고 들어온 거고. VOD, 아, VOD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어, 옆에 배너 광고 768원. 어, 아, 요렇게 되어 있고요. 아, 선물 받은 별풍선. 어, 어마무시하군요. 15,000개나 받았지. 뭐가 왜 15,000개나 된 거지? 왜 이렇게 많은지 아시는 분? 왜 15,000개가 된 거지? 어, 저번 달에 24,800개였어. 15,292개가 됐군요.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아, 기억나는군요. 기억나는군요. 아, 아, 태영님께서 계셨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요렇게 되군요. 아, 역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잔인하. 아, 그 다음 나머지요? 후원 관리, 후원 목록. 아, 이게 10월달 투입이거든요. 아, 145,000원. 아, 이분이 아마 하루 와서 썼던 것 같은데, 그죠? 아, 1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순위로 나오는 거 괜찮다. 이게 10월달 합쳐가지고 12분이 싸주셨군요, 총 합으로. 거의 한 20만원 되겠는데요. 그죠. 아, 그렇고. 다음에 투네이션. 이건가? 두 번째인가? 아, 이게 투네이션이거든요. 이번 달이거든요.
제일 많이 손실 분이 21만 5천원, 10만원, 5만 5천원. 그걸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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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원. 윤지님께서 쓰고, 윤수님이 아마 되게 많이 썼을걸요. 영화님은 거의 매일, 보시면 매일같이 있죠. 야, 씨. 매일같이 천원씩 주시고. 그다음에 사폴레님은 요새 못본지 꽤 됐군요. 그렇고, 황길님도 좀 자주 싸주셨던 것 같아. 기억이 나는군요. 윤수님이 엄청 많이 쌌었고, 윤진님하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다시 세뇌어 보게 되는군요. 그렇군요. 다 사벌레님밖에 없네. 그렇죠, 그렇죠. 준호님도 자주 쏴주시고. 준호님은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쏴주실걸요. 유튜브 후원도 나오나? 잠시만요. 티끌 모아 태산. 1,000원씩 모아서 어마무시하군요. 아이고, 아이고. 채널 후원 관리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커뮤니티인가요? 아이고. 유튜버는 안될것 같은데. 채널. 슈퍼챗. 나왔다. 슈퍼챗도 있답니다. 이렇게. 31. 이건 그것이죠. 하이패스. 하이패스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하이패스고. 그래서 준호님이 900원씩 자주 쏘시는 분이시죠. 윤지님이 역시 유튜브에서 제일 많긴 많은 것 같군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전직 몰라님이 계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대답이 성의가 없어서 문답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요. 기억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딱 봐도 하이패스였군요. 하이패스. 그렇죠, 그렇죠. 요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